지난 이야기, 싸움을 시작한 초세실과 구아랑. 구아랑은 초세실을 향해 쉴 틈 없이 공격을 해보지만 경지라의 능력에 맥을 못 추는데. 어이, 이게 다야? 이런 실력으로 그렇게 떵떵거렸냐? 첫 만남 때 138 학교의 대장이라고 했었지. 충고 하나 하는데, 초능력 학교의 대장이란 학교의 얼굴이다. 자신의 학교에 먹칠을 하지 마라. 잘 새겨 들으라고. 허접당 꼬마. 아추, 뱀 주제. 이젠 나한테 덤비기까지 하네. 다시 한번 말해봐. 발버둥? 뭐? 물어보면 대답을 해. 짜증나게 하지 말고. 진짜. 야, 전유한, 여긴 끝난 것 같아. 확실히 첫 만남 때는 내가 말실수를 한 것 같구나. 학교의 대장은 학교의 얼굴이라. 전유한, 잘못 말했어. 아직 안 끝났어. 그래, 학교의 얼굴이다. 잘 새겨들었냐? 이 녀석, 갑자기 기백이 오르고 있어.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평판은 좋겠구나. 정직하면서도 우직하고 강인한 남자가 대장이니. 그 장발 사내를 말하는 거냐? 내가 알기론 그 장발 사내는 질이 좋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니, 그 녀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남자가 있더다. 이 녀석 갑자기 뭐라는 거지? 내가 처음으로 인정한 대단한 녀석이지. 이거 참, 그냥 땅 꼬마인 줄 알았는데 허풍지니에다 망상을 자라는 꼬마였군. 그 녀석이 참전 안 걸 감사히 여기거라. 너희 학교는 우리가 미리 조사했다. 그런 녀석은 없어, 망상 꼬마. 이 녀석, 기백이 계속 오르는군. 이름이 무엇이지? 기억력까지 안 좋은 거냐? 강기백이다. 그렇군, 강기복, 멋진 이름이도다. 말장난 할 거라면 집어치워. 온전한 나의 힘으로는 쓰러뜨릴 수 없다는 상대라는 것을 느꼈도다. 인정하지. 나는 강하다. 기백이 급격하게 증가했어. 이 정도의 기백을 다룰 줄 아는 남자가 저런 꼴통학교에 있다니 아까워. 멋진 기백이군. 나도 인정하지. 허풍쟁이에다 망상 땅꼬마지만 너 또한 강해. 재미있게 놀아보자꾸나. 좋아,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. 와라, 강인한 기백으로.